첫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입니다. 엑셀의 시작과 끝을 함께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엑셀 수식 계산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절대 참조 그리고 혼합 참조예요. 그게 뭔지 저는 지금도 몰라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자,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먼저 여러분의 엑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요. 자, 저도 엑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름이 갑을 병정무 이렇게 다섯 명의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급여를 받는데 415, 370, 265 뭐 이렇게 쭉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에게는 세율이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세전수령에게서 세율을 공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구해야 돼요.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빈 공간에서 좀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공식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내가 처음에 세전수령액이 415만원, 그죠? 여기서 빼야 되죠. 왜요? 빼야죠. 여기서 415만원에 3.33%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가로 열고, 왜냐면 이거 세율을 곱한 금액 요거를 먼저 계산해서 BO에서 빼라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 415만원 클릭하고 곱하기 뭐 3.33% 맞아요? 네, 클릭. 3.33%가 살고 있는 D2번지를 나는 참조할 거예요. 이 뜻입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볼게요. 어때요? 답 나오죠?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아니요. 이거 소수 둘째 자리 나왔죠. 이럴 때는 소수 자릿수 줄임 누르면 돼요. 정확하게 3.33% 요거 공제를 하면 세후에 실제로 401,805원이 입금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금액이 나왔으면 이 을 있잖아요. 370만원 받는 사람. 이 사람도 이 금액의 3%를 공제한 금액 빼주면 답 나오겠네요? 응. 그럼 여러분 계산 또 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계산하기 싫어요. 왜요? 아니, 위에 하나 계산했으면 아래로 끌면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맛에 엑셀을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 답이 나오려면 공식을 뭐라고 써야 되죠? 그야 B6 빼기 가로 열고 B6 곱하기 D2. 그죠? 그런데 보세요. 자, 갑의 세후 수령에 계산한 거를 아래로 핸들링 해볼게요. 아래로 찌익 놔볼게요. 랄라랄라 이렇게 나와요. 와, 370만원에 3%를 공제했는데도 370만원이 나온다고요? 그죠? 265만원 3.3% 공제했는데 265만원이 또 나온다고요? 그리고 잔디밭은 뭔가요? 이건 에러예요. 숫자가 너무 클 경우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경우 해결책은 이 셀의 너비를 넓히던가 글씨 크기를 줄이면 됩니다. 이런 에러가 나오면 제가 넓혀볼게요. 따닥! 어때요? 와, 310만 2천원! 이 돈은 어째서 돈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나올까요? 마이너스로? 참 희한한데? 그죠?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뭔가 수식에 미스가 있다 이거죠. 그죠? 이럴 때 여러분 수식에 이상한 오류가 느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해당 데이터를 셀을 클릭하고 그 수식 입력줄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수식 입력줄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B6 빼기, 맞네요. B6 곱하기, 맞네요. 근데 D? 어때요? 2예요. 2인데 D3. 아, 공백과 곱하기가 됐네.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랑 곱하기가 되니까 어때요? 답이. 그냥 이 원본 데이터 그대로 나온 거네요. 그죠? 그 밑에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어때요? B7 빼기, 맞네. B7 곱하기, 맞아요. 근데 D2가 돼야 되는데 D4. 아무것도 없는 애랑 곱하기가 됐으니까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더안 해도 되겠죠. 결론은 뭐다? 아, 그 계산 작업을 할때이 세율 3.3%는 얘랑 3.3% 공제, 얘랑 3.3% 공제, 얘랑 3.3% 공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아래로 끌었더니 이 D2 번지도 따라서 아래로 하나씩 하나씩 셀 번지가 증가해서 문제가 생겼구나.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걸 깔끔하게 지워준 다음에 딜리트. 자, D열 여기 여러분 따닥 누르면 요 경계선 따닥 누르면 셀의 너비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자, 이제 여기로 오세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D2 번지는 뭡니까? 제가 아래로 핸들링을 해도 이 수령액은 모두 다르니까 이 셀의 계산식을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채우기를 해도 얘네들은 움직이는 게 맞고 얘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언제나 얘네들은 D2와 공제가 D2 셀을 참조해서 공제율이 계산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는. 그 다음에요. BO, 맞아요? 그 다음에 빼기, 가로 열고, 뭐예요? BO 곱하기, 뭐? 3.33%. 근데 여기서, 아,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가로 닫으면 좀 전에 썼던 식과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뭔가, 아, 얘 움직이지 않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셀한테 말해줘야 돼요. 너는 움직이지 마. 그 자리에 딱 멈춰 있어야 돼. 내가 자석을 붙여줄게. 자석이 바로 뭐냐? 여러분 키보드 맨 위에 F4가 있습니다. F1, F2, F3, F4. 그 F4를 한번 딱 누르면 자석이 붙여져요. 아, 달라요? 그렇습니다. 달라 D, D열, 움직이지 마. 달라 2, D, D열의 2번 행, 움직이지 마. 그래서 뭐예요? D의 2번지야. 너는 자석이야. 내가 밑으로 끌어도 너는 움직이지 마. 왜? 우리 모두는 수식에서 너를 공통으로 참조한단다. 됐죠? 엔터 꽝. 아래로 핸들링 해봅시다. 따닥. 이제 답이 멀쩡하게 나와요. 이게 바로 절대 참조 번지예요. 이렇게 달러 표시된 거. 이해돼요? 아, 알 듯, 말 듯. 예, 아셔야 돼요. 요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절대 참조 번지를 해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특정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참조를 한다면, 예. 바로 그럴 때이 절대 참조 번지를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돼요? 네, 요거 개념. 이걸 아셔야 엑셀 수식이 좀더 이제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게, 혼합 참조도 우리 업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혼합 참조요. 네. 자, 여기를 보실까요? 보시면은 제가 삽입해서 이렇게 좀 간격을 만들게요. 간격이 너무 따닥 붙으니까 헷갈리죠. 자, 대출금이 있어요. 대출금? 네.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렸고요. 1,500만 원 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금 그냥 안 빌려주죠. 이자가 있습니다. 2%, 2.5%, 3%, 3.5%, 4%.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오, 이렇게 이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1,000만 원 대출금에 대하여 2% 이자면 한 달에 이자액이 얼마다라는 거를 이 각각의 칸에 계산해서 우리가 수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월간 이자 나비백 조회표 뭐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을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우선 요거 한 칸만 먼저 식을 써 볼까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는부터 써야죠. 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B의 3번 G셀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천만 원에 2%니까 어때요? 어쿠야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12등분으로 나누면은 월간 이자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엔터를 쳤더니만 예, 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죠? 16,666.67원. 이건 너무했죠. 요새 그리고 1원도 안 쓰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 소수점을 줄여라, 줄여라 해서 한 달에 16,667원 정도가 됩니다. 뭐에서 1,000만 원에 대한 2% 이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그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 계산하고 또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죠. 그럼 어떡해요? 우리는 한 번에 답이 쫙 나오는 걸 원해요. 그래서 옆으로 끌면 1,000만 원에 2.5%는 얼마일 거야? 하고 끌어보니까 아, 역시나 에러가 나오죠. 자, 에러인지 여부는 클릭하면 수식 입력줄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클릭해서 보느니 전체 수식을 볼수 있게끔 한번 알려주세요. 예, 그거는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그1 앞에 물결 있죠? 컨트롤 키하고 물결 표시. 이렇게 누르면 수식으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그럼 자, 보세요. 1,000만 원에 대한 2.5% 이자는 공식이 B3 맞죠? 자, 여러분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B3 곱하기, D2 나누기 12. 근데 얘가 C3가 됐어요. 아, 제가 끄니까 얘가 따라왔나 보다. 그럼요. 그리고 그 옆에도 보면 B3에 E2. 근데 D3. 아, 하나씩, 넘어왔구나. 그죠? 그죠? 그래서, 아, 나 이해됐어. 그래서 틀렸구나.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수식을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말거 아니잖아요. 이 아래 1,500만 원에 대해서도 2% 계산해야 되죠? 그럼 일단은 이 수식을 어디를 손봐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요, 이 B3 움직이지 못하게끔 제가 막아버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컨트롤 키하고 다시 한번 물결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네. 자, 그러면 식을 여기다가는 다시 써봐요. 자, 그리고 뭐라고요? 그야 B3 너 움직이지 마. F4. 이렇게 하라면서요. 움직이지 않게끔. 좋아요. 거기다가요. 아, 네. 이 상태에서 곱하기 2%. 너는 옆으로 가야 되니까 움직여야 돼. 그럼요. 나누기 12등분. 1년은 12달. 엔터, 꽝. 아, 좋아요. 그리고, 옆으로 핸들링. 우와, 짝짝짝짝 답 나왔네요.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1,500만 원을 빌렸을 때는 또 수식 쓸 건가요? 아니요, 싫어요. 그럼 아래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끌었죠? 끈 상태에서 여기서 따닥 누르면, 아래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물정자가 나왔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숫자를 글씨 크기를 작게 하던가 셀의 너비를 늘리라고 했죠. 늘리라고 했죠. 늘려요, 늘려요. 늘리니까 어때요? 이런
1,500만 원 빌리면은 집안이 거덜나게 생겼어요. 이자가 무려 여기 여러분 보이죠? 네, 13억이죠? 아, 13억이 넘나 보다. 그죠? 예, 100, 1000, 1000만, 억, 10억, 100억, 130억? 예, 이거 말이 돼요? 뭐가 문제가 있단 얘기죠? 뭡니까? 자, 컨트롤 키하고 물결 눌러보면은 1500만 원 빌렸을 때 여러분 식을 말씀해 보세요. 그야? B4번지. 그죠? B4번지에 C2번지를 곱해서 12등분 해라.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 B3를 절대번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1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얘가 참 좋아하게 되네요. 아, 그럼 또 그러네? 그죠?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 했더니 C2번지가 따라와서 C3가 됐네요. 안 되지.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 공식 알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공식은. 그야 B4 곱하기 C2 나누기 12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 공식은 뭐였어요? 거기는 B3 곱하기 C2 나누기 10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는요? 거기는 저기 B3 곱하기 D2 나누기 10이요. 그럼 여기는요? 거기는 B4 곱하기 D2 나누기 12. 맞아요? 그럼 제가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느끼셔야 돼요. B4. 그 다음에 뭡니까? 나누기. 아, 곱하기. D2 나누기 12. 엔터 꽝 하면 여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는 자, 제가 이제 두 개를 써본 결과 이 수식을 비교를 해보세요. 얘는 B3.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오면 B4. B4. 그쵸?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는 삼행이 아니라 사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C2는 어때요? 아래로 끌어도 여기도 C2, 여기도 C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번지 해야 되나, 얘도? 그죠? 근데 옆으로는 또 D2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 결론이 뭐냐면, 아래로 끌면은, 아래로 끌었을 때이 C2는 그대로 이행을 고정시켜야 되는구나. 이행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옆으로 끌면은 C열, D열, E열로 바뀌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3, B4도 내가 옆으로 끌면은 이렇게 옆으로 끌었을 때 B열은 맞는데 아래로 끌었을 때는 B3번지, 그 아래는 B4번지가 돼야 돼. 맞아요? 아, 헷갈린다. 아니, 헷갈릴 거 없어요. 컨트롤, 느낌표, 물결무늬. 자, 여러분 다 지울게요. 딜리트. 자, 그리고 함께 이제부터 식을 써봅시다. 따닥. 자, 보시면 여기에다 써보겠습니다. 자, 는 어떻게 한다고요? B3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너는 옆으로 가는 거는 움직이지 말게 B열을 고정하는 게 맞는데 아래로 내려오면 B4번지가 돼야 돼. 그러면 좌석인 달러를, 자, F4키 눌러보겠습니다. F4 한번.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절대 움직이지 마, 너네 둘. B열 삼행. 그죠? 근데 F4를 한번더 눌러보세요. 이러면, 삼행, 너 움직이지 마. B열, 너는 움직여도 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옆으로 가면은 B열은 움직이지 말고 행만 움직여야 돼요. 따라서 F4를 한번더 눌러요. 아, 달러 B3이요? 예,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혼합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혼합참조하면은 B열은 고정하고 행은 움직여라 이 뜻입니다. 아래로 끌 때. 옆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래로는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거. 이해돼요?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네, 바로 C에 2번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C의 2번지는요? 아, 옆으로는 움직여야 되죠, 얘는. C열, D열, E열, F열, G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아래로는 행이 꼼짝마, 움직이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F4, F4. 아, 달러 2행 앞에, 네. 이렇게 하고 나누기 12. 됐어요? 엔터, 꽝. 이게 바로 혼합참조. 그러니까 엑셀 여러분이 업무용 문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행과 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혼합참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끌어볼게요. 찌익 놔볼게요. 잔디밭대는데요. 아니요, 제가 열을 너무 좁게 해서. 자, 조금 늘리겠습니다. 찍. 어때요? 자, 따닥. 어떻습니까? 답 나오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여러분 보이죠? 얇은 십자가 따닥 누르면 어때요? 와, 답다 나오네? 이렇게 돼요.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1,500만 원 붙잡고 아래로 핸들링 쭉 끌었어요. 3,000만 원 빌렸을 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500만 원, 5,000만 원, 아, 5만 원, 한 달에 이자, 1,500을 4% 이자 빌렸을 때한 달에 부담하는 이자액 5만 원. 아래로 끌었습니다. 따당! 누르면 어때요? 우와, 멋있네요. 예. 이게 월간 이자 납입액 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 헷갈린다.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왼쪽의 열의 값을, 여러분이 계속 오른쪽으로 참조를 하면서 아래쪽으로도 참조해야 돼. 그러면은 뭐를 고정해라? 열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특정 셀 번지를 여러분이, 왼쪽으로 계속 참조하면서, 오른쪽으로 참조하면서 아래쪽으로 또 얘를 지속적으로 참조해야 된다면, 뭐, 행을 고정하고. 됐어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네.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이 시간에는, 수식 계산에 있어서 예를 빼놓으면, 정말 섭섭해요.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을 지정해서 이것을 수식에 사용하면 여러분의 수식이 훨씬 더 간단 명료해져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의 엑셀 네,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저의 엑셀을 열었습니다. 열고 이렇게 성적이라는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예, 별뭐 문제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갑을 병정 축 데이터 입력하고 성적을 입력해 봤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 시트 2에, 예, 비어 있는 시트에. 그러니까 먼저 플레이 버튼 스톱 누르시고 데이터를, 예, 입력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워크시트에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여기에, 성적의 평균을 구할 생각이에요. 성적 평균. 그러면 성적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성적에 가서 학생들의 모든 성적을 참조하여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 평균 성적 구할 때, 보통 수식을 쓴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평균은 공식을 어떻게 쓰죠? 걱정하지 마세요. 홈 탭에 이 시그마 보이죠, 여러분? 시그마 옆에 목록 단추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은 평균 준비되어 있어요. 평균 이거 누르면 는 average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예, 바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average는 평균을 구해줄게 이 뜻입니다. 단, 내가 평균을 구할 건데, 가로 안에다가 평균을 구할 범위만, 셀 참조 범위만 말해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네, 바로 이 성적이라는 워크시트로 가야 되겠죠. 가서 어떻게요? 성적의 범위를 여러분이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엔터를 꽝 쳐서 아, 답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말 맞죠? 응. 이렇게 계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나는 워크시트, 서로 다른 워크시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너무 귀찮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귀찮은 작업일 수 있겠죠. 그래서, 딜리트.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계산 작업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영역을 자주 계산에 참조를 한다면 이것을 굳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참조 영역, 여러분이 자주 참조하는 영역을 아예 이름으로 만들어 두자 이겁니다. 즉, 성적 워크시트의 D5번지부터 D14번지를 이름으로 하나 딱 만들어 두자 이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자, D의 5번지부터 D의 14번지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바로 요 공간이 이름 상자라는 공간이에요. 이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여러분이 이 영역에 대한 별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D5에서 D의 14를요? 네. 자, 범위 잡았죠? 그럼 이름을 뭐라고 쓸까요? 성적이라고 쓸까요? 네, 성적.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어때요? 성적이라는 범위. 즉, D5에서 D의 14를 제가 범위로 다시 잡으면 보세요. 이름 상자에 성적이라고 뜨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제가 D5에서 D의 13까지만 잡아볼게요. 어때요? 성적이란 이름이 뜨지 않네요. 예. 네. 얘는 되게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 너가 성적이라는 이름은 D5에서 D의 14까지를 말했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그 범위, 약속된 범위에서 하나, 두개 모자라도 또는 넘쳐도 그 이름이 뜨지 않아요. 오, 희한하죠? 예,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지정된 겁니까? 예! 이름 쓰고 엔터 치면 이름 지정된 거예요. 그럼 봅시다. 자, 시트로 와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자,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다시. 시그마 옆에 아래로 살표. 평균 보이세요? 예, 클릭. 그리고 여기다, 성적. 이렇게만 쓰면 돼요. 와, 이게 계산된다고요? 됩니다. 엔터 꽝. 아까하고 똑같지 않아요. 와, 정말 편한데? 그럼요, 여러분. 수식을 봐도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 아까보다? 예. 네. 이런 면에서 이름이 편하다는 겁니다. 아하.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합계를 구할 거예요. 이번엔 성적의 총점. 자, 총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총점은 더하는 건데? 예. 네. 더하는 거는 여러분 합계, 시그마. 요거 누르면 돼요. 그럼 이 안에 합계 구할 범위는 뭐예요? 성적이죠, 뭐. 그쵸? 엔터 꽝. 나와요. 767.5. 되죠? 아, 편하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름이에요. 아, 그러면 이름은, 제가 만약에 이 이름을, 그 성적이란 이 이름을 지울 수도 있는 건가요? 지울 때도 여기다 쓰나요? 아니요. 아, 여러분, 이 이름 상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정하면 성적이 나오니까 처음 엑셀 접하는 분들은 여기서 막 지우려고 하세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요? 예, 바로 이 이름은 어디서 관리가 되느냐? 여러분, 수식이라는 메뉴 보이십니까? 리본 메뉴? 네, 이 수식 리본 메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띵. 그러면 여러분 수식 누르면 가운데 센터에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이 존재해요. 여기에서
이름 관리자 보이세요? 참고로 이 애는 단축키 컨트롤 F3. 네, 요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름 관리자 어때요? 뜨지요? 예.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적이라는 이름은 성적 워크시트에 D5번지부터 D의 14번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왜 달러가 붙습니까?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름을 여러분이 범위로 지정을 하면, 특정 범위 영역을 이름으로 지정하면 그 영역은 이렇게 특정한 영역이 되니까 절대 번지 영역으로 세팅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 질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뭐요? 학생 이름이 지금 이렇게 개까지 나왔는데요. 밑에 이름이 저팔계라는 애가, 한 명이 학생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그 점수가 85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기존에 D5에서 D의 14까지가 성적이었잖아요. 얘는 어떻게 추가합니까? 그죠? 이런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느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예.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컨트롤 F3 이렇게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이름의 범위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요? 지금 편집 요거 뭐 이렇게 눌러서 작업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그래도 돼요. 근데 이 방법이 더 간단합니다. D에 15번지잖아요, 이제. 그럼 여기서 클릭하고 14를 여러분이 지워서 어떻게요? 15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엔터 꽝. 이러면, 예. 영역이 이제 D의 15번지까지가 성적이 되는 겁니다. 정말요? 예. 닫기 누르면 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뭐냐면, 닫기. 자, 여러분 범위 바꿨습니다. 시트 2에 가보면, 보세요. 뭔지 아세요? 예. 평균과 총점이 알아서 어때요? 그 마지막에 저팔계 데이터 85점이 반영되면서, 총점 평균이 같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네요. 예,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범위를 지정해 놓으면은 추후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된다든가 기존의 것이 빠져서 이름의 데이터 범위가 변경돼서 여러분이 고치면은 그 수식의 결과값은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저 질문 있어요. 뭐냐면, 이들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요. 저는 데이터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 이름을 지정하는 게 나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세팅해 줘야 되죠. 그 방법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 초급에서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궁금증을 그대로 마음속에 담아두고 좀만 여러분 실력을 업시켜서 그때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예, 클릭하고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삭제를 눌렀을 경우, 자, 보세요. 성적 이름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그래요. 이 뜻입니다. 삭제됐어요. 닫기 누르면 수식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name이란 에러가 떠요. 우리 엑셀 수식을 작성할 때 이렇게 name 물음표 이런 에러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 에러는 뭔 뜻이냐면 말 그대로 수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함수 이름을 잘못 썼다든가, 두 번째는 바로 말 그대로 이름 지정한 범위, 요 범위에 대한 거, 요 이름이 정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아하, 이해돼요? 자, 딜리트.
그래서 여러분, 이름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이 외에 어떻게 또 사용이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학생 이름 갑을병정 보이죠? 자, 이 학생 이름을 여러분이 또 다른 업무에서 얘를 또 사용하게 된다면, 학생 이름 범위를 잡아보세요. 저팔계까지. 자, 범위를 잡았습니다. 잡은 다음에 어디에서 이름을 지정한다고요? 네, 바로 여기.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주세요. 저는 학생명, 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름! 두 글자, 이름! 엔터꽝! 이렇게. 이름 지정은 너무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시트 2로 와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뭘 만들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각각 학생, 그 다음에 정보 입력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명, 뭐그 다음에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이렇게 입력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학생 이름은 이미 여기 워크시트에 등록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입력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학생명을 입력할 때 학생 이름을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입력된 이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범위를 이름이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해서 갑, 뭐, 을 이렇게 써도 돼요. 되긴 돼요. 근데 이거보다는 오타라든가 또는 여러분이 엉뚱한 데이터 입력하는 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자 보세요. C의 4번지부터 뭐 C의 한뭐 13번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세요. 예, 네, 더 잡아도 뭐 상관없어요. 잡았죠? 그리고 이 입력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데이터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보이죠, 여러분? 데이터 눌러요. 자, 누르면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데이터 도구라는 게 존재합니다. 데이터 도구 보이죠? 데이터 도구에 보면은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찾으셨어요? 예. 네. 유효성 검사 이 L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요. 네. 그러면 설정에 제한 대상의 모든 값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값 이것을 목록으로 바꿔줘요. 이거 많이 쓰입니다. 목록 됐어요? 그러면 목록이라는 건 여러분 고른다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목록 데이터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거. 예,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목록에 고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원본. 그럼 원본에 뭐를 입력하느냐면 바로 범위를 지정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그 학생 이름을 저장해 놓은 거 기억나죠? 따라서 원본에다가 나는 이름이라고 쓸 거야. 자, 그럼 이름 썼죠? 이 앞에다가 참조를 한다는 뜻으로 번쩍이 돌아가죠? 는. 이 이퀄 기호를 빼먹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눌러보세요. 어때요? 우와, 나오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는을 쓰고 안 쓰고 이거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영역을 참조합니다. 그런 뜻으로 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와, 정말 이름으로 지정한 애들이 다 뜨네. 다 떠요. 여기서 이렇게 고르면 된다고요. 아, 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미리 약속된 데이터만을 목록에서 고르기 때문에 오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지요. 이런 면에서 보다
안전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구축을 해야 된다. 또는 안전한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한 범위를 이름으로 지정하고 그 이름을 참조하게끔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됐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에 이름 범위를 꼭 지정해야 됩니까? 제가 직접 쓰는 건안 돼요? 그것도 알려드리죠. 자, 여러분, 여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 제가 임의로 요만큼만 잡았습니다. 목록하고 원본에다가 여러분이 쓰면 돼요. 참고로 목록에 들어갈 데이터를 여러분이 직접 쓰는 경우에는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갑, 쉼표, 을, 쉼표, 병, 쉼표, 정. 네 개만 할게요. 갑, 을, 병, 정. 이렇게 쉼표로. 확인. 끝이에요. 그럼 눌러볼게요. 이렇게. 네네네네. 이땐 는이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 입력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유효성 검사 목록의 데이터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직접 입력하는 방법, 아니면 어떻게요? 특정 영역을 범위로 지정하는 방법, 아니면 그 영역을 이름으로 지정했다면 해당 이름을 반드시 는 쓰고 이름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문도 있습니다. 뭐예요? 이 학생 이름, 이거 범위를 제가 이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 이거 말고 다른 이름으로 이걸 바꾸고자 하는데 그것도 되는 겁니까? 예, 돼요. 어떻게요? 이렇게. 아까 컨트롤 F3이었죠. 단축키. 들어갑니다. 편집을 눌러요. 이때는. 편집을 눌러서 이름이라는 이 말, 이 이름 상자하고 헷갈려. 그래서 학생명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학생명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딴. 바뀌었죠? 닫기. 됐어요? 시트 2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얘도 목록 그대로 나오네요? 나오죠? 나와요. 어째서 나오죠? 아까는 이름이었고 지금은 학생명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들어갑니다. 어때요? 와, 학생명으로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엑셀에서 원래 이름을 학생명으로 바꾸면 우리가 일일이 안 바꿔도 돼요. 지가 알아서, 데이터 내용 그 범위뿐만 아니라 이름도 알아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편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름을 지정하고 지우고 이름의 범위를 바꿔보고 지금은 비록 수동적으로 여러분이 범위를 일일이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방법을 일단은 자꾸자꾸 연습을 해보시고 이름의 좋은 점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직접 수식을 씀으로써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엑셀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네, 바로 이거죠. 엑셀을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 빠르게 할수 있어. 그죠? 그럼 그렇게 빠르게 계산을 하는 그 근간이 되는 거 뭐냐? 바로 엑셀의 함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예. 네. 근데 또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엑셀의 그 함수를 익히면은 수식이 빨라진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함수 익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왜요? 내가 업무에 필요한 함수만 몇개 알고 있으면 돼요, 먼저. 이 엑셀의 함수 정말 많아요. 그 몇백 개가 되는 걸다 알아야 한다? 그건 힘든 일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바로 나 엑셀 함수 아예 몰라요. 이런 분들 엑셀의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고 기본적인 함수를 익혀보자 이겁니다. 보실까요? 먼저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저의 엑셀을 열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먼저 시간 관계상. 자, 지금 뭐 이름이 있고 소속 그리고 이들이 각각 상반기에 판매한 판매 실적, 하반기에 판매한 판매 실적이 나란히 나와 있는 이러한 데이터입니다. 자, 여러분이 뭘 원하느냐면 먼저 나는 이 상반기, 하반기 두 개의 데이터를 합한 결과를 여기에 표시하고 싶다.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합계를 구할 때는 사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는 상반기 데이터 4686 더하기 3338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항목이 이 사원이 1월 달부터 12월까지 판매한 데이터가 있다면 12번 더 해야 되죠.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 엑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덧셈 작업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라는 말은 계산 작업을 보다 간단 명료하게 할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엑셀에서 미리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이름을 알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결과를 보여줘라. 그러면 덧셈을 하는 함수가 필요한데, 자, 보세요. 사실 엑셀은요, 우리에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홈 탭을 누르면은 편집 그룹에 이 시그마 보이죠? 사실 이 시그마 옆에 아래로 목록 단추를 누르면 엑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함수,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다섯 개의 함수가 먼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섯 개 외에 다른 함수가 필요하다면 수식에서 이렇게 함수 종류별로 재무와 관련한 함수라면 재무함수 쭉 종류별로 나와 있고요. 논리적인 어떠한 그 요소, 참이다, 거짓이다, 이게 판가름이 필요하다면 논리 함수. 그 다음에 문자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면 텍스트 함수. 와, 알파벳 순서로 나와 있군요. 예.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이 필요해. 그럼 날짜 및 시간. 그 다음에 찾기 참조. 수학, 삼각, 어떻습니까? 정말 종류가 많지 않나요? 예. 여기 메뉴에서 골라도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엑셀을 시작해서 뭐가 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함수 마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법사는 뭔가요? 바로 함수 삽입. 단축키는 Shift 키와 F3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Shift F3 이렇게. 그럼 함수가 그 알파벳 A부터 Absolute ABS 함수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 Z 테스트 함수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함수를 어때요? 선택하여 이렇게 sum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 눌러가지고 보면은 이 함수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나와 있고요.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함수마다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여기 number one 보이죠? 그러면 내가 합계를 구할 건데 그 구할 범위를 어디 말해봐 이 뜻이에요. number one 여기에. 그럼 어때요? 나는 상반기부터 하반기 셀, 요두개 셀의 합을 구할 거야. 이렇게 지정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합을 구한다고 나오죠. 그리고 벌써 답은 8024가 나올 겁니다. 그죠? 하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식 입력줄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 sum d4에서 e4 이 콜론은 d4부터 쭉 e4까지 더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런데 delete.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함수는 이렇게 일일이 함수 삽입 아이콘을 눌러서 일일이 데이터 범위 지정하고 너무 번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그런 많이 쓰는 거는 굳이 수식 가지 마. 홈 탭에서 시그마 나만 눌러. 이렇게 나만 눌러. 그럼 내가 알아서 왼쪽 셀 참조할 거지? 왼쪽에 숫자 셀 알아서 범위 잡아줘요. 그럼 여러분은 엔터만 치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가세요. 아,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딜리트. 여러분이 이제 업무에서 일상에서 썸을 너무 많이도 써서 이제 안다. 그러면 알 때는 직접 누르는 것보다 키보드로 치는 게 빠르죠. 썸. 는 썸. 가로 열고 어때요? 아이고, 나 범위 잡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가로 열고 닫고가 핵심이에요. 엔터를 치면 아이고 답 나오네.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 실행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답이 나오면 어때요? 핸들링 따당 누르면 아주 멋있게 답이 표시가 되지요. 됐어요, 여러분? 예. 네, 이게 바로 합계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함수예요. 아, 그러면 저는 자, 합계 옆에 칸 보이세요? 자, 여기에 뭐를 할 거냐면 이들 데이터에서요. 그 판매량의 합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높은 판매량의 합계가 얼마인지 여기다 표시하고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요. 최고 판매량은 얼마다? 이걸 구하고자 해요. 제가 엑셀을 모를 땐 어떻게 했냐면요. 합계 데이터 쭉 봐서 제가 제일 큰 거를 일일이 연필로 체크해서, 이거다 하고, 찾아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우리 중에 최고는 누구일까요? 이거를 검색하면 되는 거죠. 그럼 최고라는 말은 뭐예요? 가장 높은 값. 이럴 때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최고, 최저는 엑셀에서 가장 또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옆에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 최댓값, 최소값, 보이세요? 바로 얘네들이,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에요. 따라서, 최댓값, 이거 누르기만 하면은, max라는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네. 네. max는 maximum 이 뜻이죠. 그러면 max 나오면 가로 안에 범위는 여러분이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자, 어디에서 최고 판매량을 구하려는 거죠? 합계 데이터 중에서. 따라서 이렇게 번쩍이가 돌아가도 여러분은 개의치 마시고 나는 합계 범위에서 최고를 구해야 돼. 이렇게 수정해주면 알아서 얘가 반영을 합니다. 엔터만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중에 최고는 15,514가 나온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작업을 하고 보고서를 낼 때, 따라서 이들 사원들의 판매량 최대 판매량을 구했을 때 15,514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낼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최소 판매량은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최소 판매량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디? 시그마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뭐가 있습니까? 최소값. min 나오죠? minimum. 근데 문제는 번쩍이를 잡고 얘가 어때요? 최소값을 도대체 어떤 범위에서 최소값을 내가 구할까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는
최소값을 구할 범위 합계 맞지요? 예. 이렇게 잡아주고 엔터만 치면은 8024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아, 그렇군요. 별거 없네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응용을 해서 뭘할수 있어요? 결국 보고를 할때 최고와 최소 판매량의 갭은 얼마입니다라고 알려주면 더 친절하죠. 그죠? 자, 그럼 최고에서 최소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그냥 빼면 됩니다. 는 하고 최고 판매량의 15,514. 이게 함수 결과죠? 이 값에서 빼면 됩니다. 뭘 빼요? 최소 판매량.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엑셀 수식을 쓰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수식에서 이 I의 5번지 셀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글자 크기나 셀의 너비라든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이 안 되죠. 지금 저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이 셀 번지를 직접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대소문자 안 따져요? 네. 엔터 꽝 하면은, 갭의 차이는 7490의 차이가 나요.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만약에 엑셀에 도움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 작업을 행해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데이터도 한 500건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 야근 삘이죠. 그죠? 예, 야근해야 돼요. 그런데 엑셀에선 단 1분 만에 다 끝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함수를 배워야 하는 이유예요. 근데 모든 함수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범위만 잡아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아니죠. 예. 여기 나오는 이 시그마 옆에 이 홈탭 눌렀을 때 사용하는 이 함수들은 기본이면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합계 구할게 범위만 말해. 내가 평균을 구할게 평균을 구할 범위를 말해줘. 그냥 범위만 지정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아하. 자, 이해되죠? 근데, 자, 하나만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결과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요? 최고 판매량하고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 있죠.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차이는 얼마입니다. 뭐 이런 거 간혹 뉴스에 나와요. 예. 네. 그러면, 최고 판매량이 15,514인데, 두 번째 판매량,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이 얼만지 이런 것들을 구할 때는 이 다섯 개 함수로서는 이게 커버가 안 되잖아요. 아, 그러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두 번째 판매량, 예. 자, 두 번째 높은 판매량, 두 번째 최고, 두 번째 높은 판매량. 자, 이거를 구하려고 해요. 두 번째 높은 판매량.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예. 네.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맥스하고 미는 무조건 최고, 최저. 이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두 번째 높은 판매량을 구할 때는 우리가 larg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보여드리죠? 여러분, 단축키, 함수 삽입 단축키, Shift키하고 F3 눌러보시기 바래요. 자, 크다는 거는 영어로 large라고 불러요. 작다는 건 small. 따라서 검색 상자에 large, L-A-R-G-E, large 하고 엔터를 꽝 치면 참고로 여러분 요거 글씨체가 정확하지 않아서 얘가 이렇게 뜨는데 large라는 함수를 쓰면은 그리고 엔터를 치면 곧바로 목록에 나타납니다. 자,
저는 그냥 제가 여기서 고를게요. 이게 지금 엑셀 호환성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면은 LARGE라는 함수가 여러분 존재해요. 자,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면요. 자, 설명을 좀 읽어볼까요?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 이 K가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몇 번째로 큰 값인지가 바로 K예요. 얘는 생김새가 이 함수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요? 달라요.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함수를 구성하는 인수값, 즉, 여러분이 라지하고 가로 열고, 바로 이 가로 안에 써야 할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array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데이터 집합이에요. 즉, 어디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야? 이거예요. 그럼 어디? 그거야. 합계 데이터 2범이죠. 네. 이게 array예요. 그러니까 함수마다 여러분이 이 구성하는 요소들, 이걸 우리가 인수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인수. 이 인수의 구성이 달라요. 자, 그럼 이 범위만 아까 맥스는 이거 범위만 잡으면 끝났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K, 즉 이들 이 범위에서 내가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줄까 이거예요. 나두 번째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줘야 돼요. 확인? 이러면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은 14,372가 나와요. 얘는 첫 번째로 최고 판매니까 첫 번째로 높은 판매량이고, 얘는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 아하. 됐죠?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시간, 뭐 스포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1위와 2위의 평균 뭐 거리는 뭐 얼마 차이, 득점 차이는 얼마, 뭐 이런 얘기 하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최고 판매량과 두 번째 판매량과 1위와 2위의 차이는 얼마입니다.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겠지. 그죠? 그럼 여러분 요것도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낮은 판매량. 예. 네. 두 번째 낮은 판매량. 그럼 어때요? 가장 낮은 판매량은 min 함수를 쓰면 끝났죠. 그런데 가장 낮은 건 아니고 두 번째로 낮은 거. 이럴 때도 바로 sma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스몰이요. 네, Shift F3 얘도 사용 방법 보여드리죠. 함수 이름 뭐라고요? 스몰. 자, 이렇게 제가 좀 내려왔습니다. 스몰. 있죠? 자, 읽어보세요. 데이터 집합에서 이번에는 K번째로 작은 값 보이죠? 아, 라지하고 형식이 똑같다. 그렇죠? 확인. 자, 스몰. 어디에서 여러분 작은 값을 구할 거죠? 합계 범위. 자,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 5. 이렇게. 확인. 이러면 가장 작은 값은 8024고요. 그 다음 작은 값이 9398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함수, 기본으로 사용하는 함수는 여기,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함수가 필요한데 그 문법을 잘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함수 삽입 Shift F3 눌러서 여기서 해당하는 함수 이름이 있는지 찾아보고 확인 눌러서 그 함수에 그 안내대로 인수에 뭐를 첫 번째 인수에는 뭐를 넣고 두 번째는 뭐를 넣어라. 요 순서대로 넣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근데 일일이 누르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도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를 자, 딜리트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몇 번, 처음은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좀, 업무에서 몇번 쓰다 보면 손에 익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아, 두 번째로 높은 값, 라지를 쓰면 될것 같은데,
대소문자 따지지 않습니다. LARGE 가로 열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아, 라지 함수는 맨 처음에 범위를 무조건 잡아. 내가 구할 범위. 그리고 쉼표를 찍고 이렇게. 예, 두 번째 인수. 자, 두 번째 인수는 K죠. K가 뭡니까? 몇 번째로 큰 값? 두 번째.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렇게. 간단하죠? 예. 이렇게 해서 함수가 무엇이고 함수의 사용 방법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적 판매량 계산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누적 판매량이라는 건말 그대로 현재 시점까지 총 판매된 어떤 물품의 합계 또는 현재까지 총 지출액의 합계는 이런 거 구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판매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보는 판매순위 계산 방법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엑셀 열어보시기 바래요. 자, 저도 저의 엑셀을 열었습니다. 우와, 데이터가 나와 있군요. 네, 이렇게 뭐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일단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죠. 이 판매량 보이죠? 예, 네, 뭐 제품별로 판매량이 나왔어요. 나는 제품의 종류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들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이러면 뭐 하면 되죠? 합계는? 그거 나 알아. 이거 시그마 자동합계. 그죠? 이러면 끝나요. 그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엔터. 답 나와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썸함수예요. 그죠? 그리고 딜리트. 아, 내가 이 썸함수가 이제 손에 있다면 직접, 예, 내가 좀더 빠른 속도로 썸 가로 열고, 여러분 가로 열면은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나오죠? 이게 바로 팝업 도움말이에요. 팝업 도움말. 이 팝업 도움말이 뜨나요? 여러분 엑셀 지금 떠요? 나는 뭐가 문제인지 이게 안 떠. 여러분 얘가 뜨면은 참 편해요. 왜냐면 아, 내가 썸함수를 쓰면 그 다음에 넘버원에 해당하는 거, 아, 합계를 구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리고 나는 넘버2는 대괄호 표시는 뭐냐면 써도 되고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로 닫고 나는 엔터 치면 답 나오겠다. 이게 바로 그 팝업 도움말의 역할이에요. 즉, 함수를 쓰면은 함수의 도움말이죠. 바로 얘가. 근데, 전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도움말이 뜨지 않아요. 팝업 도움말 안 떠서 정말 머리 아픕니다. 이런 분 계시는데요. 방법 알려드리죠. 팝업 도움말이 안 뜬다면 1번 파일, 2번 옵션 메뉴 보이죠? 저처럼 옵션이 안 보이는 분은 더보기 눌러서 옵션. 옵션에 들어가면 이건 고급이에요. 고급 보이죠? 메뉴 왼쪽에. 이거 눌러요. 고급에서 편집이죠? 밑으로 쭉 내려가요. 표시, 표시, 쭉쭉쭉 내려갑니다. 표시, 보이죠? 표시 카테고리에서 함수 화면 설명 표시.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화면에 팝업 도움말이 뜨지 않아요. 아, 정말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지, 지금 제 강의 듣고 계신 분들, 팝업 도움말 안 떠서, 화나! 이런 분들은 얼른 체크하세요. 네, 그리고 확인! 이러면 떠요. 아,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합계는 어렵지 않은데, 누적 판매량은 도대체 뭔가요? 네, 말 그대로 이거예요. 맑은 국물 제품 550개 팔았네? 그럼, 일단 550개 처음에는 똑같이 가죠. 그 다음은요. 기존에 550개 팔았는데 이번에 230개를 팔았으니까 도합 얼마? 780개 지금까지 팔았어. 이게 누적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이 암산에서 써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엑셀한테 이 누적 판매량의 합계를 알아서 구하게끔 수식을 써줘야 되겠죠. 그럼 식을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자, 여러분 잘 봐요. 이제 이 흐름을 느끼셔야 돼요. 자, 먼저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550개, 이 데이터 그대로 여기 오면 돼요. 그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합계 어떻게 냈죠? 그야, 이거 두개 더하면 답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는요? 그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기는 그냥 이거 하나 더하면 끝나요. 그죠? 자, 보여드리죠. 일단 같이 해봐요. 이렇게. 여기는요? 그야, 이거는 이거랑 플러스 이거. 맞아요? 그리고 엔터. 그럼 여기는요? 짜증나. 여기는 이거 플러스 또 플러스 2의 6번지까지. 맞아요? 이거죠?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어떻게 써야 되느냐? 더하는 거니까 일단은 뭐에 써야겠다? 아, 나 썸함수를 써야겠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썸, 보이죠? 가로 열고, 자, 이제 도움말 떠요.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나는 더할 거야. 그럼 더할 범위 구해야 되죠? 근데 더할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이 데이터 더하는 거 맞죠? 여기서 더하는 거 맞지요? 클릭. 그리고 여기서부터 콜론, 콜론이요. 네, 콜론. 이러면, 아, 이사가 한번더 나오는군요.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뭐냐면, 2사에서 2사는 뭔 얘기냐면, 2의 4번지만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요 다음 줄은 2사에서 2오까지 더하는 거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럼 그 다음은요? 2사에서부터 2의 6번지까지 더하는 거죠? 아, 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 캐치하셨어요? 모를려. 아, 결국 시작. 어디서부터 더하는지, 2의 4번지. 이 2의 4번지부터 더한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이 늘 똑같은 자리 클릭. 2, 4번지 클릭합시다. 요렇게. 요렇게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2의 4번지는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 참조해야 돼. 절대 참조. F4 키를 누르세요. 한번 이렇게. 아, 절대 번지를 해줘요? 네. 이거를 되게 간단한 작업인데 이걸 못하셔서. 자, 그리고 여기 끝에다 커서 놓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요. 조용히 가로를 닫습니다. 이게 누적 판매, 누적 합산의 기본 공식이에요. 아,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550 나오죠? 자, 여기 여러분 얇은 십자가 핸들링. 따닥. 어떻습니까? 우와, 답 나오네? 네, 이렇게 나와요. 우와, 신기하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의 4번지는 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늘어나는 값만 어때요? 24에서 25까지, 그 다음은 24에서 26까지 더해요. 그 다음은 24에서 27까지 더해요. 어때요? 이해되죠? 활용해 보세요. 분명히 이 누적에 대한 내용은 활용 빈도가 높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판매량 순위예요. 판매량 순위. 이거는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이런 거 계산할 때 우리가 순위 많이 이용합니다. 자, 저는 판매량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까지죠? 예, 이 판매량 데이터를 가지고 판매량이 높은 애가 1등이 되도록
순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판매량 순위는 어떤 함수를 써야 되죠? 이러는데 우리가 보통 순위를 계산할 때는 랭킹 이런 말 많이 하죠. 랭킹 몇 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죠? 바로 랭크라는 말 자는 하고 랭크 RA 자 보세요 여러분. RANK 하면은 자 보세요. 랭크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자, 이게 이제 엑셀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버전업 되면서, 이 랭크에 보면 랭크.avg, 랭크.eq, 랭크.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랭크라는 애 있죠. 요 애. 보이죠?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나오죠? 자, 읽어보세요. 친절한 설명. 2007 버전 및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제공되는 함수이고, 그죠? 우리는 앞으로 이 함수 말고 랭크.eq 함수를 앞으로 쓰도록 합니다. eq요? 예. 이 애는 뭐냐면 동일한 등수가 있을 때 있죠. 동일한 등수요? 예.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동일한 등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느냐, 요것에 대한 얘기예요. 보여드리죠. 공식은 똑같습니다. 자, rank.eq. 이제 이 함수보다는 요 함수에 여러분 사용 빈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rank.eq 클릭. 공식은 똑같아요. 자, 됐죠, 여러분. 자, rank.eq 따당 누르면 요렇게. 아하. 그러면 number. 보이죠? 이 number는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나 맑은 국물 제품이야. 내가 이번에 550개 팔았어. 내가 전체에서 몇 등인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판매량. 얘의 판매량을 클릭합니다. 이게 넘버예요. 넘버. 됐죠? 그리고 쉼표를 찍어요. 아니,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봤으면 나 점수 90점이야. 그럼 우리 반 애들 점수 일일이 애들하고 물어보면 되죠. 야, 너몇 점이야? 몇 점이야? 이렇게. 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레퍼런스예요. 참조한다 이거죠. 즉, 우리 모든 제품의 판매량 범위 이렇게. 여기까지죠? 예.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반에서 내가 내 시험이 90점, 나 점수 90점인데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번째로 잘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 반 애들 점수하고 비교해야 되죠. 그러면 내 옆에 짝꿍도 내, 그 애도 몇 등인지 궁금하다면 우리 반 애들 점수에서 비교하죠. 따라서 이 비교 범위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 범위 안에서 비교가 일어나죠. 아, 절대 참조하라고요? 맞습니다. F4. 요거. 요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렇게 팝업 도움말에 대괄호 표시 있죠. 오더에 대괄호 열고 오더 대괄호 닫고 표시돼 있죠. 대괄호는 뭐냐면 필요 없다면 안 써도 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넘버 이게 바로 내 점수 레퍼런스가 우리 반 애들 점수 그죠? 그리고 오더는 뭐냐면 큰 값이 1등이 되도록 할래? 작은 값이 1등이 되도록 할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더에 아무 값도 써주지 않고 그냥 가로 닫으면 자동으로 큰 값이 1등이 됩니다. 아, 정말요? 네, 엔터를 쳐보세요. 얘가 1등이에요? 네, 550개 팔았으니까. 그럼 자, 아래로 핸들링 합시다. 자, 잘 보세요, 이제. 따닥. 나왔거든요?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550개를 판매한 애가 얘. 그리고 얘. 아, 그리고 얘. 아, 똑같은 550개가 있군요. 그럴 경우, 바로 랭크.eq는
똑같이 판매량이 550이면 똑같이 1등이란 얘기죠. 공동 1등이다 이겁니다. 보세요. 공동 1등. 그죠? 그럼 여러분 공동 1등이면 이 랭크점 EQ는 그 공동을 인정해요. 니네 똑같은 점수니까 모두 1등이야. 그리고 그럼 1등이 3명이잖아요. 그러면 2등, 3등은 없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면 1등이 3명이니까 4등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아, 2등, 3등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4등이 나오는 겁니다. 400 데이터, 4등. 아, 이게 바로 랭크점 EQ 함수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그 옆에 칸에, 자, 는 랭크점 예사촌인 AVG가 있습니다. 랭크점 AVG 보여요? 네. 자, 이에, 자, 보세요. 둘 이상의 값이 순위가 같으면 평균 순위가 반환됩니다. 요 얘기 보이죠? 자, 이게 뭐냐면, 똑같이 1등일 경우, 자, 판매량 나 550개야. 쉼표 찍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에, 우리 반 애들 전체, 즉, 자기 자신 포함해서 판매량 범위를 모조리 잡아요. 역시 뭐 눌러라? F4. 이렇게 눌렀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보면은, 얘 2등 돼요. 2등이요? 네.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하면, 자, 보여드리죠? 이렇게 나와요. 즉, 뭐냐면, 너네 공통 1등이잖아, 너네들이. 공통 1등이니까 너네들 3개 평균을 내가 내봤어. 예. 네. 평균을 내니까 너네들, 2등이 되면 딱 맞겠어. 그러니까 공동 2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뭘 많이 써요? 예, 기왕이면 어때요? 1등 똑같으니까 공동 1등 이렇게 하죠. 이 방법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랭크점 AVG보다는 랭크점 EQ를 실제로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보여드렸습니다. 차이점. 자, 그러면 일단 랭크점 AVG 지울게요. 자, 지우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아, 예, 아, 좋은데요. 저는, 아, 이 수치가 낮은 값이 1등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거안 됩니까? 뭐, 전력 소모가 적은, 뭐, 어떤 부서를 1등으로 한다든가? 그런 거요. 할수 있겠죠. 지금은 큰 값이 1등이에요. 그죠? 그럼 작은 값이 1등이 되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그때 이렇게요. 는 랭크 좀 전에 썼던 거점 EQ 가로 열고 자, 어떻게 해요? 판매량 클릭해요. 쉼표 찍고 비교 범위 똑같이 샤랄랄라 F4. 그죠? 그리고 쉼표를 찍어서 바로 이 오더 옵션 보이죠? 이 오더가 필요한 순간이 지금이에요. 쉼표 찍고 어때요? 아, 0, 1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서 0은 뭐냐면 제가 아까 생략하고 그냥 달러 2, 달러 14 가로 닫았었죠? 그게 바로 내림차선 큰 값이 1등이 되도록 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쓰고 가로를 닫던가 아니면 콤마 0을 쓰던가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큰 값이 1등이 되도록 할 때는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하려면 1을 써야 됩니까? 1 말고 2 써도 돼요. 아무튼 0 빼고 아무거나 써주면 작은 값이 1등이 됩니다. 작은 값이 1등이 돼요. 자, 보여드리죠? 엔터 꽝! 우와, 9등이 됐어요. 그쵸? 그러네? 그리고 아래로 여러분이 핸들링을 해보겠습니다. 따닥! 하니까, 11등, 바로 판매량 100이었던 애가 갑자기
1등으로 등극을 해요. 확인돼요? 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순위를 매길 때는 여러분 업무 환경에 맞게끔 큰 값이 1등이 되게끔 아니면 작은 값이 1등이 되게끔, 예, 그 업무 상황에 맞게끔 랭크점 EQAMS를 쓰되 옵션을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내용. 됐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랭크 이 함수를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은 랭크보다는 이제 랭크.eq 함수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 품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그죠? 또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대한 품평, 그죠?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한 만족도를,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을 구하겠죠. 그 방법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계산된 평균을 어떻게 하면 보다 눈에 확 띄게 시각적으로 강조할 것인가. 바로 우리는 함수를 이용하여 이런 표현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엑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이와 같아요. 유명 맛집을 이렇게 쭉 소비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서 고객 만족도 표를 이렇게 입수를 했죠.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아,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맛에 대한 것, 서비스에 대한 것, 가격에 대한 만족도 5점 만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5점 만점에 샹하이 같은 경우에는 3.7, 3.5, 2.8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럼 이들의 평균이 바로 평점이에요. 서비스 총 만족도 평점. 자, 그럼 여러분 평균을 구해야 되죠. 평균을 계산할 때는, 네, 맞아요. 알고 계신 분 계십니다. 홈 탭에 시그마 옆에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 평균 써 있어요. 눌러요. 그러면 네, average라는 함수가 등장합니다. 이 average 함수는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똑똑하죠? 샹하이의 맛, 서비스, 가격의 만족도 점수. 이세 개의 범위를 잡아놨네요. 우리가 할 일은 뭐? 엔터 꽝. 네, 평점이 3.3333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좋지만 뭔가 장황하다는 느낌이 들지요. 그냥 깔끔하게 어때요? 소스 첫째 자리만 나오던가 아니면 둘째 자리까지 나오면 훨씬 간결하고 명료해 보이겠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두 번째 함수는 뭐냐? 에버리지 함수만 쓰면 이렇게 번잡해요. 제가 아래로 끌어서 좀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까요? 따닥 누르면 어때요? 깔끔하다는 느낌 들어요? 아니요. 그죠? 안 들죠? 그래서 이 평점을 계산하되, 예. 필요한 곳에서 반올림하여 표시를 하자 이겁니다. 반올림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엑셀에서 반올림을 한다. 반올림 작업 많이 하죠. 또는 반대로 올림을 하겠다. 버리는 건잘안 해요. 버리는 건뭐 소수 이하 자리가 아무리 커도 버리겠다는 얘기죠. 보통은 올리는 거, 반올림하는 거. 반올림은 5를 기점으로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반올림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거죠. 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반올림을 할 때는 around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ROUND. 그 다음에 무조건 올려라. 라운드인데 올려라. up 이 함수를 써요. 그럼 버리는 건 다운이겠네요? 맞아요. 무조건 자리를 다 버려라. 라운드 다운이에요.
이렇게 얘네는 3남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법은 똑같아요. 다 형제 자매 지간이기 때문에 형식은 같아요. 형식이요? 예, 함수의 형식은 너가 원하는 값. 값이 뭐야? 그럼 이 값에서 예, 여러분이 도대체 반올림해서 몇째 자리까지 내가 구해주면 될까? 자릿수. 얘네 문법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여기 평점 방금 전에 는 average 하고 가로 열고 범위 이렇게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 꽝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바로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나는 소수 반올림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줘. 이 값을. 그러면 이렇게요. 는 반올림이 뭐라고요? around. 가로 열어요. 그리고요. 원본 넘버 어떤 거예요? 이게 넘버. 아, 원본 데이터. 네. 그리고요. 쉼표 찍고 반올림에서 소수 몇째 자리까지 보여줄 거예요? 나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럼 뭘 써요? 2. 그럼 첫째 자리면 1인가요? 당연하죠. 더쓸말 없어요. 가로 닫고. 그럼 여러분 답 얼마 나와요? 3.33 나와야 되죠? 엔터 꽝. 아, 똑똑하죠? 에이, 어려운 것도 없네. 에이, 이게 라운드예요.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엑셀은 이렇게 에둘러 돌아가는 길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좀만 신경을 써보죠. 아 그러면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두 자리가 나오는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쭤볼게요. G5라는 거는 뭐죠? 코어 평점이죠? 그죠? 그럼 이 평점은 어떻게 해서 답이 나왔죠? Average. D5에서 F5까지.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의 얘기는, G5 대신에 평균을 쓰라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길을 우리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평균 계산했어요. 평균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반올림을 했어요. 그죠? 이거를 하나로 써보자 이겁니다. 우와, 그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엑셀에선 그렇게 써요. 그럼 여러분 결과는 자, 지워볼게요. 천천히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 평점은 반올림한 결과가 나오는 게 목적이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반올림 어떻게 한다고요? 는 함수 이름 뭐? 라운드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데이터 값 뭐예요? 데이터 값은 평균인데요? 그죠? 평균이죠? 그리고 쉼표 찍고 일단은 쉼표 찍을게요. 쉼표 찍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보여줘 이거죠? 그러니까 콤마 2 이렇게 일단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값이 뭐냐? 콤마 앞에 클릭하고 값은 어떻게 구한다? 평균. 그럼 평균 어떻게 써요? average 가로 열고 어떻게 해요? 맛 만족도부터 가격의 만족도까지 가로 닫아야 돼요. 왜? average 함수니까. 그럼 가로가 개수가 모자라면 에러 납니다. 자, 요렇게 쓴거 맞아요? 엔터 꽝. 오, 멋있는데? 예, 이렇게 직진으로 우리는, 예, 가야 합니다. 어때요?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 나 엑셀 잘하는 것 같아.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래로 핸들링 따닥! 이러면, 오, 멋져요.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얜왜두 자리가 아닌가요? 답이 4.3인가 보죠, 원래. 예. 30, 뭐, 이래서 4.3이 나왔나 보죠. 그죠? 예,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G의 5번지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자, 그럼 만약에 제가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야 2 대신에 1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써봅니다. 2 지우고 1, 엔터, 꽝. 와, 3.3 나온다. 아래로 핸들링, 따닥. 어때요? 와, 정말 한 자리만 나오네요. 그쵸? 얘는 4.0이니까 그냥 4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해되죠? 아, 네, 이게 반올림이로군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최고난도 질문. 여러분이 소수점을 표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반올림에서 정수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수점을 안 키운다고요? 네. 그러면요? 그러면 1 쓰지 말고 소수점이 없으면 0? 0? 이러는데 딩동댕 0이에요. 진짜? 네, 엔터 꽝. 어때요? 오, 좋아요. 아래로 핸들링 따닥. 오, 멋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운드의 이뜻 이해됩니까? 우리 회사는 무조건 올림인데요. 그럼 라운드 없으면 되죠, 앞에다. UP만 더 붙여요, UP만. 아, 예. 이게 라운드예요. 이해돼요? 예, 제가 이 라운드는 돈 관련해서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머리 아프니까 충분히. 지금 일단 소수 반올림에서 일단은 둘째 자리 표시해라 2, 한 자리만 표시해라 1,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정수 부분만 표시해 0.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시 여러분,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죠. 콤마 1, 엔터 꽝. 아래로 핸들링 합시다. 띠리리. 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태도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평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보고서로 이렇게 제출하려고 보니까 이 보고서를 보는 사람이 단번에 평점이 3.3이야. 이거보다는 별 3개를 그려놓는 게더 빠르더라 이거예요. 우리 왜 영화 볼 때, 영화 평할 때 어때요? 감동지수 뭐 5점 만점에 5, 별 5개, 별 3개짜리 이런 거 표시하잖아요. 왜? 더 빨리 그 영화가 어떤 것이다 이거를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일종의 배려. 네. 아, 그래. 그러면 이거 3.3은 별 3개로 표시해야겠는데요? 그렇죠. 그럼 별 3개를 도대체 뭘로 표시해야 돼? 조건부 서식 뭐 이런 거 들어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함수로. 어떡해요? 자, 여러분. 우리 그 함수에 뭐가 있냐면,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하는, 반복한다. 영어로 뭐예요? Repeat. 그죠? Repeat에서 알리, 피, 더안 가요, 티. 알리피티라는 함수가 있어요. 리핏. 예, 리핏이에요. 알리피티. 여러분 또 처음 보는 분들 제가 대문자로 크게 써드리겠습니다. 알리피티. 이 함수는 뭔데요? 반복하란 얘기예요. 반복이요? 예,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연습. 자, 일단 연습.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연습. 자, 빈 공간에. 는 RPT 가로 열고 자 뭐라고 써 있어요?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보이죠? 가로 열어요. 그럼 텍스트 여러분이 표시하려는 텍스트 별표 자 따옴표 열고 뭐 여러분 원하는 거 써요. 나는 A라는 글자 반복하고 싶어. 일단 연습이니까. 예, 따옴표 닫아요. 그 다음은요? 쉼표 찍고 한 5번 반복해. 이게 다예요. 그럼 A가 5개 나와요? 예. 가로 닫고 엔터 꽝. 멋있죠? 아, 문법이 간단하네.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 머리 회전이 휙 되면서 어때요? 아, 그럼 알리피티에서 나는 별 그림 3.3개만큼 맞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럼 나는 이렇게 쓸 건데, 는. RPT 가로 열고 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렇게요. 따옴표 열고
미음 기억나죠? 미음. 미음. 네, 괜찮아요. 자, 미음. 한글 자음 누르자마자 한자 키 누르면 자, 별 까만 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띵 까만 별을 따옴표 닫고 까만 별을 반복해 줘. 몇개 쉼표 찍고 이 평점의 개수만큼 됐어요? 예,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 랄라랄라 어때요? 와, 별 3개 나왔다. 예, 이렇게요. 이해됩니까? 이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기 뭐냐, 제가 영화 같은 거 보고 무슨 맛 같은 거 맛술랭 뭐 이런 거 보면은 하얀 별 이렇게 별이 5개 중에 3개만 이렇게 색칠해지면 아, 얘는 3점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하얀 별 만드는 건 곤란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 조금 살이 붙여야죠. 어떡해요? 어려움 없죠, 아직은? 예, 네, 이 뒤에다가 클릭하고 잘 들으세요. 엑셀에서 정말 많이 쓰는 연산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데요? 바로 앰퍼샌드라는 기호입니다. 앰퍼샌드요? 예, 네, Shift하고 7번. 이게 뭐냐면, 연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까만 별 3개 나왔고, 하얀 별 2개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하얀 별 2개 나오게 연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연결. 뭘 해야 돼요? 예, 네, 하얀 별이 반복해서 나오게끔 할게요. R? 아이고, 이런. REPT 또 써보세요. 가로 열고. 그리고 뭐예요? 하얀 별? 네, 따옴표 열고, 뭐? 미음 누르고, 한자키. 곧바로 한자키예요? 하얀 별은 요거예요. 아, 네, 이거예요. 클릭. 따옴표 닫고, 쉼표 찍고. 자, 여기서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 하얀 별이 몇 개가 나와야 되죠? 지금 이거 보고, 어머, 두개 나오면 되지 않아? 2. 이렇게 썼어요, 제가. 2. 왜냐면 만약에 이 평점이 5점 만점이면은 5개 별 중에 3개가 까만 거면 2개는 하얀 별이잖아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가로 닫겠습니다. 답이 나오는지만 결과를 보세요. 엔터꽝. 어때요? 아, 더 멋있다. 그래요. 더 현실적인데요? 그죠? 여기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의 걱정은 뭐?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뭐 이건가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되셔야죠. 왜요? 아니, 이거 일일이 별 계산 안 하는 건데? 밑으로 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4.2 같은 경우에는 별 4개고 하얀 별이 하나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2개라고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계속 하얀 별은 2개짜리가 나올 거예요. 제가 조금 끌어볼게요. 이렇게. 그죠? 이게 뭐냐고요. 까만 별이 4개면 하얀 별은 하나여야죠. 5점 만점이니까. 아, 그러네. 그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에, 이라는 말 대신 뭐. 뭐긴 뭐예요. 별 5개니까 5점이잖아요. 5점에서 요거 3점 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소수점 뒤에는 다 버리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3.3이어도 별이 3개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5에서 빼라. 뭘 빼요? 평점을 빼라. 근데 빼는데 3.3이 아니라 그냥 3을 빼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럼 아까 저기 올리는 건 라운드 업, 버리는 건 라운드 다운이라더니 라운드 다운을 써요? 좋아요. 그럼 라운드 다운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요? 지금 이건 너무 어마무시한데? 그래요? 자, 여러분, ESC 눌러요. 잠깐. 자, 연습 한번 들어갑시다. ESC 누르면 일단은 명령 취소가 돼요. 자, 빈 공간에 한번 해봐요. 는, RONDDOWN, 라운드 다운. 내림한다고 분명히 써 있죠? 가로 열고. 자, 3.3 클릭합시다. 그리고요, 나는 소수점 안 키울 거야. 뭐라고요? 제로.
그럼 답이 뭐가 나와요? 나는 소수 자리 안 키울 거야. 다 버려. 그럼 얼마예요? 3이 나온다고요. 가로 닫고 엔터 쳐볼게요. 3. 이해되죠? 아, 그럼 5에서 3을 빼서 2 나오게끔 해라. 이 얘기인가 보죠? 그럼요. 무슨 말이지? 자, 보세요, 여러분. 나다 이해됐는데. 아, 오늘 웬일인지 이해가 됐는데. 이런 분. 자, 는? 자, 좀 전에 별 그리는 거 뭐라고요? RPT 가로 열고, 자, 따옴표 열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그래서요, 하얀 별을 표시해 보자. 어떻게 한다고요? 쉼표 찍고 다섯 개 별에서 현재 요 평점 개수 요걸 빼야 된다고요. 근데 평점 3.3을 빼는 게 아니라 3을 빼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3이 나오게끔 하는 거 뭐라고 쓴다고요?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누구 3.3 콤마 소수점 없어 제로 그죠? 그럼 라운드 다운 가로 닫고 하나 가로 안 닫았습니다. RPT 가로 색깔 달라요. 가로 닫고 엔터 쳐보세요.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이해돼요?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얘도 두 개, 얘는 하나, 하얀 별이. 그죠? 이해돼요, 요거? 이거를 자, 딜리트. 자, 그럼 여기 여러분. 여기 지금 까만 별은 일단 요거 세 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앰퍼센드 바로 뒤에 하얀 별은 2를 쓰는 게 아니라 2 대신에 뭘 써라? 방금 전에 쓴거 뭐? 그렇죠. 그렇죠. 라운드 다운 제가 이렇게 곧바로 써도 되죠?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뭐 그렇죠 평점 콤마 뭐나 소수점 안 키워요 제로 그다음에 가로 색깔 보세요 자 여기 빨간 가로죠 그럼 여기 RPT에 대한 가로 아직 안 닫았습니다 닫고 자 가로 개수가 틀리면 답이 안 나와요 엔터 꽝 어때요 우와 그런데 이게 6개예요 왜 6개죠? 예, 바로 앞에서 5에서 그 개수만큼 빼라. 아, 5 빼기를 안 썼구나. 맞아요. 그래서 엔터 다시 한번 꽝. 어때요? 오, 멋있다. 그죠? 자, 아래로 핸들링 따닥. 어때요? 와, 답 나왔어. 정말 있어 보인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시하고 보통 이렇게 하고 이 평점은 어떻게요? 잠시 일단 숨기세요. 이렇게 숨기고 이 위에다가 만족지수, 만족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때요? 깔끔하죠, 이게? 예. 네.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림, 시각적 효과에 더 민감해요. 이거 딱 보고 어때요? 아유, 별딱 보고 어때요? 청해루하고 오가루하고 노랭드. 이런 데가 별이 높네. 아, 그럼 우리 여기 한번 가서 먹어볼까? 이렇게 보통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핵심은, 데이터가 쭉 나열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에서 동일한 항목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들 동일한 항목별로 각각을 모두 묶어서 그들의 판매량의 합계, 뭐, 또 그들의 재고량의 합계, 판매 개수의 합계, 이런 항목별 합산 작업, 요거 방법 좀 알아볼 거고요. 물론 함수를 이용해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번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번호요. 예,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화장품을 판매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번호를 매기려고 해요. 1, 2, 3, 4 이렇게. 그럼 여러분 번호 매길 때 주로 어떤 거 이용하죠? 그야 1, 2, 3, 4. 세상에서 제일 쉽죠. 1 쓰고
그 다음에 여기 핸들링 할 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디디디디디 끌면은 12, 11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번호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번호를 매겼을 때? 저는 불만이 없는데요. 아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11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윤지민, 숨 화이트닝, 이 데이터 좀 제거를 할래? 이거 데이터가 오류야. 이거 없애버려. 그럼 여러분 5번이잖아요. 1년번호 5번. 이 애를 제거하면 오른쪽 눌러서 삭제. 이렇게 누르죠.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제거됐는데요. 아니요. 제거하고 보면은 번호가 1, 2, 3, 4, 6, 7, 8, 9, 10. 어때요? 아, 1년 번호가 5번이 누락이 되고 없어지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어쩔 수 없죠, 뭐. 1,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끌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데이터가 많을 경우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그럼 제가 그 행을 없애도 번호가 계속 1년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뭔 방법이라도 있는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요. 아, 좋아요. 어떡해요? 저 제가 여기 중간에 삽입을 했어요. 삽입. 이렇게 하고, 민소희. 이렇게 제가 썼어요. 뭐, 그리고 공진양 비첩. 12만 5천 원짜리 팔았어요, 이날. 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6번, 7번, 8번 자동으로 번호, 세팅돼야 되죠. 그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요. 네, 번호를 지우셔야죠. 지우고 뭘 써야 되느냐? 바로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4행. 여기는요. 5행. 여기는 6행. 그럼 여러분 행 영어로 뭐죠? 행 행이요? low 맞아요. row low 그러면 열은 컬럼이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컬럼 필요 없어요. 지금은 row만. 네. 그러면 자 여러분 봐요.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 깜짝 놀라세요. 자, 는 함수 이름 뭐라고요? row 알려줘. row 가로 열고 그냥 닫아보세요. 그러면 엔터를 치면 넌 4번이야. 왜? 너는 4행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를 이제 쓰면 돼요. 아, 4행이니까 여기가 1행이 되려면 1이라고 답이 나오려면 바로 위에 1, 2, 3. 세 개는 아, 데이터가 아니니까 3을 빼란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오, 이렇게요. 네, 엔터 꽝. 그럼 번호 1 나와요.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 따닥 그냥 따닥이에요. 번호 나왔습니다. 자, 이제 좀 장난을 쳐볼까요? 자, 9번 행 있죠, 여러분. 여기서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삽입. 어때요? 우와, 황당한데? 그렇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다 뭐예요, 여러분이? 자동으로 7번 되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름을 쓴단 말이죠. 예를 들어, 뭐, 조수진. 이렇게요. 숨 화이트닝.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써야겠죠. 75,000원. 엔터 꽝. 이렇게. 그럼 여기 번호는요? 위에서 핸들링 하면 되죠. 이렇게. 와. 정말 되는군요. 예, 이거예요. 이렇게 로우를 이용하세요. 로우 함수. 이것으로 여러분이 번호를 유연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그럼 삭제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하죠. 그것도요? 좋아요. 6번 없애보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삭제합니다. 보세요. 우와, 좋아. 그렇죠. 마음에 드시죠? 로우 함수예요.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각각의 사원들이 판매한 판매 상품 목록을 이렇게 데이터를 받았어요. 근데 뭘 내야 되느냐면 이들 판매 상품을 요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판매한 상품 오이 에센스 그룹 하나, 공진양 비첩 하나, 슴 화이트닝, 그죠? 이들 데이터 뭐 어떤 제품이 있나 이거 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요. 저잘 보세요. 방법은 이 데이터들을 요약해서 뭔가 합계를 내고자 한다면 아주 어렵지 않고 쉽게 그냥 데이터 판매한 제품들 있죠. 범위를 잡아요. 데이터가 뭐 1000개, 2000개든 다 범위를 잡아요.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컨트롤 C 눌러요. 복사? 네, 여기서는 안 돼요.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밑에다 놓던가 아니면 다음 시트로 열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판매 상품별, 뭐, 예, 합계. 판매 합계. 뭐, 이렇게 써도 좋아요. 이렇게 써요. 그리고 2의 5번 지침에 놓을게요. 컨트롤 V. 어허, 컨트롤 V가 지금 안 먹죠? 다시 복사해갖고 오겠습니다. 자, 요거 범위 잡고 컨트롤 C. 번쩍이 돌아갑니다. 자, 시트 E.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V.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뭘 하냐면,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예, 이 상태에서 중복된 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중복을 제거하면 판매된 상품들 이름만 딱 깔끔하게 요약돼서 나와요. 정말요? 예. 자, 중복된 내용 제거 어디 있느냐? 여러분 데이터 리본 메뉴 데이터에 가면은 여기 데이터 도구의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메뉴가 보여요. 범위 잡으셔야 돼요. 예. 자, 눌러요. 그냥, 예. 그러면, 이때 주의사항. 여러분, 이 오휘 에센스, 이거 데이터지 머리글 아니죠? 머리글은 뭐냐면, 뭐, 제품명, 뭐, 판매 금액, 이런 게 머리글이에요. 머리글 아니죠? 이 오휘 에센스는 데이터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체크를 빼요, 얘를. 됐어요? 그리고 확인. 어때요? 7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고유값 그대로 유지. 이러면, 우리 직원들이 판매한 제품은 모두 4개 라인이구나. 오이 에센스, 비첩, 화이트닝 에센스.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들 데이터 여러분 요약이 됐으니까 데이터가 그러니까 몇천 건이어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요약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이들이 오휘 에센스가 이 전체 데이터에서 오휘 에센스의 판매 금액만 모두 더해서 여기에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말은 쉬운데 에센스만 그럼 제가 찾아서 다 더해요? 함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하겠죠. 그럼 더하는 건 썸인데요? 그죠? 썸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까 봐요. 자, 여러분. 썸이라는 함수는 아시다시피 뭐예요? 그냥 범위만 쫙 잡아주면, 합계 범위만 잡아주면 끝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썸을 쓰면 왠지 안될것 같다는 느낌 들죠? 왜? 오휘 에센스의 판매액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하고, 얘도 하고, 띠디디디, 얘도 하고, 그리고 얘도 하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일일이 찾는데도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럼 이거를 어떤 함수를 써야 돼?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썸은 썸인데 얼굴을 봐가면서 더하겠다.
조건이 들어가는 썸이에요. 우리 엑셀에서 조건은 바로 if입니다. sumif라는 함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함수를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sumif요? 네. 조건에 따라 합계를 구하겠다. sumif. 평균, 조건에 따라 평균을 구하겠다. average if. 조건에 따라 개수를 세겠다. count if. 됐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응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휘 에센스의 합계를 구해볼까요? 자, 문제는 여러분 도화지가 달라서 왔다 갔다 좀 해야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왔다 갔다 한 번만 고생하고 그 다음은 좀 쉬운 방법을 찾아봅시다. 자, 는 함수 이름 뭐라고요? sum. if. 참고로 if와 ifs가 있는데 s는 복수예요. 조건들. 우리는 조건이 하나예요. 뭡니까? 판매 목록 이름이 에센스, 오휘 에센스. 그죠? sumif 이거예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의 합계를 구합니다. 보이죠? 따닥. 그럼 range 나오죠? 이 range는 뭐냐면 어디에서 오휘 에센스를 찾아? 이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여러분 C21에 가서 이 판매 상품에서 오휘 에센스하고 똑같은 글자를 찾아야겠죠?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죠? 예. 네. 쉼표 찍고, 이 상태에서 쉼표 찍어요? 네, 키보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쉼표 딱 찍으면, 응. 수식 입력줄에서 쉼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시트 2에, 이 범위에서 오휘 에센스하고 똑같은 단어를 찾아봐. 이게 조건이에요. 크리테리얼. 돼요? 예. 네. 쉼표 찍고 마지막. 그래서 합계를 구할 범위는 자, 너가 합계를 구할 거는 자, 지금 이 범위에서 요 조건에 맞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줄에 판매액의 합계. 그러니까 오휘 에센스하고 똑같은 걸 찾아서 그곳의 판매액 그 줄에 판매액들만 합계를 네가 구해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아요? 네. 엔터 꽝 치면 44만 원 나와요. 확인됩니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쓰니까 어때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데이터가 만약에 한 2천 건이면 이거 상당히 제가 끌다가 이미 지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이게 여러분 공식이에요. 공식은 이해가 되죠? 우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쫙 잡고, 쉼표 찍고 거기서 이 조건 찾아라, 조건. 마지막 합계 구할 범위. 깔끔한데요? 그죠? 근데 왔다 갔다 피곤하다 이거죠? 자, 딜리트. 그래서 뭐를 이용하느냐면, 공진양 비첩도 이 범위, 이 똑같은 범위에서 공진양 비첩을 찾고 그것의 판매액의 합계를 구하겠죠? 맞아요? 또한, 숨 화이트닝도 이 범위 안에서, 예, 숨 화이트닝을 찾고 그것의 판매액의 합계를 구하겠죠? 결국은 범위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 여기 오세요, 여러분. D, 자, C21에 판매 상품 오휘 에센스부터 끝까지 오휘 에센스 요 마지막 데이터 요것만 범위를 잡고 이름 상자에 이름을 지정합니까? 네. 바로 이름을 상품이라고 쓸까요? 상품. 엔터 꽝. 어허. 또 판매액도 범위 잡으세요. 쭉 잡고 이름을 써요. 뭐라고요? 뭐 금액 또는 판매액?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저는 알파벳 M으로 쓸래요. 그래도 되는데 제3자가 볼때 이해를 못하니까 제3자가 이 수식을 보고도 이해할 수 있게끔 판매액 엔터 꽝. 이름 지정 끝났어요. 됐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
시트 2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 여기 제가 이제 식을 써보겠습니다. 난 함수 이름 뭐라고요? 당연히 sumif. 가로 열고, 레인지는 뭐예요? 범위 안 잡는 거예요. 레인지 범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상품으로 이름 잡지 않았나요? 맞아요. 상품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와, 편한데? 이게 이름을 지정하는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상품 이러면 상품 범위가 딱 잡히는 거예요. 쉼표 찍고 조건은요. 이 상품 범위 안에서 오휘 에센스를 찾아. 됐죠? 이렇게, 네. 그 다음은요, 오휘 에센스를 찾은 다음에 그 줄의 판매액 범위에서 바로 이 줄과 일치하는 애들만 합계를 구해봐. 이렇게 쓰면 돼요. 와, 이게 다예요? 다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엔터 쳐요. 43은 아까랑 똑같다. 그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아까처럼 시트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하죠? 딱 봐도 어때요? 수식을 봐도 깔끔해 보이죠? 이래서 우리가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는요? 나머지도 여러분 핸들링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와, 너무 간단해. 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저 질문 있어요. 이거 상품하고 판매, 얘네들 범위 절대 번지 안 했는데 이게 된다고요? 여러분, 컨트롤 키하고 F3 있죠? 이게 바로 수식 이름 상자예요. 컨트롤 F3 이름 상자에 가보시면 이름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절대 번지가 됩니다. 아, 움직이지 않게끔 해놨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 너무 편한데요?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 어떤 판매 목록 보고서를 안고 내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해야 돼? 아,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이런 분들은 일단 중복 제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의 합계를 구하고, 합계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이걸 이제 보고서로 내야 한다면, 이게 뭐, 예를 들어 한두 달간의 데이터 판매량이다. 또는 뭐, 1사분기, 한 분기간의 데이터 판매량이다. 그러면, 제품 판매량. 이 합계 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도 깔끔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만약에, 한 2,000건이 있었는데 2,000건을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을 한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근데 여기서 좀더 발전하고 싶다면 이 데이터를 좀더 위에 뭐 품목, 뭐 제품명, 뭐 그다음에 판매량 합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차트까지 만들면 훨씬 더, 예, 그렇죠. 가장 눈에 띄는 형태가 되겠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예요.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분 계십니다.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개수는? 저 그것도 궁금해. 그런 분은 개수도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는 오휘 에센스가 몇 건이나 팔렸는지 알고 싶다. 카운트 이프 가로 열고 레인지하고 조건이죠. 레인지가 뭐예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바로, 상품명, 우리 이름으로 지정했죠? 그 상품명에서 조건이 뭐예요? 오휘 에센스가 몇 개인지 개수 세어봐! 이게 조건 다예요. 우와! 그럼 가로 닫아요? 네. 그러면, 네임 나오죠? 자, 여기서 왜 에러가 났을까요? 여기 25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상품명이라고 썼는데 상품으로 이름을 쓴것 같죠? 자, 보겠습니다. 상품으로 썼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명자를 지우면 돼요. 이름이 틀려서 그렇군요. 맞아요. 내건 나왔어요. 뭔 얘기예요?
오휘 에센스 모두 네번 팔았단 얘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말 네번 팔았네요. 아, 그렇게요? 네, 핸들링 이렇게. 돼요? 그래서 sum if, count if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과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수식으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름을 지정해서 만들어보고 그 메리트를 확실하게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원수를 세는 거예요. 이번에 배울 게 인원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가볍게 인원수 모두 몇 명일까? 이렇게 한번 세어보고 그 다음 여러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어떠한 조건에 따라 그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만 인원수를 세워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바로 그렇게 조건에 따라 인원수를 세워서 어떤 결과를 보고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 함께 배워보고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죠. 여러분의 엑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엑셀을 열어볼게요. 그리고 데이터, 제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회사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이렇게 직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영업사원 영업 파트가 뭐 저는 그냥 팀별로 썼는데 뭐 여러분 뭐그 분류가 여러 개 있겠죠. 업무상 뭐 그런 거 있어도 좋아요. 그다음 성별이 있고 그다음에 이들이 이번 달에 올린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의 건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뭘 먼저 하고 싶냐면은 이 전체 영업사원이 몇 명인지 여기다 표시하고 싶어요. 아, 이렇게요? 네. 영업사원 인원수, 인원수. 그래서 인원수가 몇 명이다. 여기다 딱 표시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인원수를 구할 때는 한 명, 두명 이렇게 세워야 되죠? 개수를 센다. 영어로 뭡니까? 카운트한다. 그렇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개수를 셀때 우리는 카운트라는 함수부터 알아야 돼요.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if s.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여러분 업무에 쓰시는데 개수 세는데 어려움이 없으세요. 이거 모두 카운트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개수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카운트는요, 이 데이터가 여러분이 세려는 그 개수를 세려는 데이터가 숫자일 때만 개수를 세워줘요. 바로 카운트는 여러분 여기 숫자 개수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바로 이게 카운트 함수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리죠, 먼저. 화면 확대. 자, 여러분도 이름 똑같이 안 써도 돼요. 그냥 가불, 병정, 홍길동, 고길동 막 써요. 자, 인원수는 는 하고 카운트 일단 공식은 너무 간단해요. 카운트 하고 가로 열고 value1 나오죠? 즉, 여러분이 개수를 셀 값의 범위를 말해봐요.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름으로 모두 몇 명이지 이 개수를 셀 거예요. 그러면 이름 데이터 B의 5번지부터 어디까지? 네, Ctrl Shift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마지막 데이터까지 범위가 지정됩니다. 됐어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 이게 무슨 일이야? 왜요? 빵명이 나와요. 이런 내가 보기에 벌써 이것만 해도 대여섯 명이 넘는데 빵명이라니요? 그죠? 황당하죠?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카운트라는 함수는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숫자일 때만 개수를 센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얘네들 뭐예요? 문자잖아요. 이름은 문자예요. 그래서 개수를 못 세요. 나 이름으로 개수 세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카운트 A, 카운타 함수예요. 얘는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수식 입력 줄에 카운트 뒤에다가 알파벳 A 하나만 딱 집어넣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18명이라고 나와요. 오, 똑똑한데? 네, 이거예요. 오, 좋아요. 카운트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의 개수를 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숫자로 되어 있을 때이 데이터가 모두 몇 개지? 이게 카운트. 카운트 A는 숫자 데이터 또는 문자 데이터 무조건 개수를 세워줘요. 나 이거를 써야 되겠다. 예, 이게 더 호환성이 높지요. 근데 얘도 개수를 세지 못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자, 이런 애입니다. 여러분이 개수를 세는데 비어있는 칸의 개수, 비어있는 칸. 예를 들어 카운트 블랭크, 블랭크, 블랭크는 공백 이런 뜻이에요. 카운트 블랭크. 가로 열고, 자, 여러분 여기 실적 범위 좀 잡아볼래요? 2의 5번지부터 고, 고, 씽 어디까지요? 마지막 데이터 또는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해도 좋아요. 자,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빵이에요. 왜요? 나는 어떤 거냐면 공백의 개수를 세는 거야. 그런데 2의 5번지에서 2의 마지막 번지까지 봐봐라. 공백이 있는지. 공백이 없으니까 공백 발견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 0을 출력한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어떤 데이터를 받았는데 공백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빈칸이. 예를 들어, 한석현 씨 실적이 얼만지 몰라요. 0. 이럴 경우 카운트 블랭크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강창석 씨, 실적이 얼만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아, 이거는 실적 중에서 빈칸이 두칸 정도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 데이터 중에 공백이 몇 칸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럴 때 카운트 블랭크를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빈칸이 몇개 정도가 있다라는 걸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는 다시 전체 인원수이므로 카운트 A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가로 열고 B의 5번지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가로 닫고 엔터 꽝 해서 전체 인원수 18명 찍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실적의 데이터를 마저 써보겠습니다. 뭐, 여기는 11개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 밑에 뭐, 한 5개, 이렇게요. 자, 썼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저는, 뭐를 계산해야 되느냐면, 이 데이터를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에서 실적이 우리 회사에서 뭐 보통 그 기본 실적이 8건 이상은 올려야 되는데 이번 달에 즉 8건 이상 실적을 올린 인원이 몇 명인지만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인원이 뭐한 2, 30명이면 손으로 세면 되는데요. 아, 우리 회사 인원수가 많아서요.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이럴 경우 여러분이 뭘 써야 되느냐면, 이제 요거 세 개는 다 이해됐으니까, 빠이빠이. 카운트 if라는 함수 있잖아요. 이해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즉, 카운트, 개수를 세는 건데, 조건에 따라 나는 개수를 세겠습니다. 이게 바로 카운트 if예요. 그럼 여러분이 내세우는 조건은 뭐예요? 나는 어떤 걸 만족하는 개수를 셀 거죠?
그야 실적이 8 이상이요. 맞아요? 예, 네, 그게 바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안 배웠는데? 아, 그래도요. 는 함수 이름이 뭐라고요? count, count. 그 다음은요. if, count if. 그랬더니 설명이 나옵니다.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죠? 가로를 열면 함수의 올바른 사용법 나와요. range. 나오죠? range는 뭐냐면 내가 개수를 셀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조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범위에서 조건이 8 이상이어야 되죠? 그야 실적이죠. 그죠? 그러면 range 범위는 여기 실적 보이세요? 요 문법대로 가는 거 아시죠? 2의 5번지부터 여러분은 범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 5번지부터 고고씽 끝까지 됐나요? 예. 그리고 가로를 닫아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예요? 가로를 그냥 닫아버리면. 그럼 그냥 개수를 세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조건을 써야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로 앞에다? 아,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아차차. 그죠? 쉼표 딱 찍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테리어라는 애가 배시시 웃으면서 얼른 조건 입력해요.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건은 뭐냐면 이 데이터에서 여러분 8과 똑같은 값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실적이 8건 이상. 그럼 8건 이상은 어떻게 표시해요? 이상이란 말은 어떻게 표시하죠? 크거나 같다. 몇 개? 8개. 와, 이렇게 부등호를 쓸수 있습니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렇게.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은 헷갈리니까 여러분, 조건 앞뒤에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주면 됩니다.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면 2의 5에서 2의 22 중에 크거나 같다. 8, 이8 이상인 조건만 얘가 개수를 세워주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와, 신기한데? 엔터 꽝 나오잖아요. 8건이랍니다. 에이, 8 이상인데 8건이요? 뭔가 좀 다른데? 아, 8건 맞아요. 자, 제가 여기 여러분 보세요. 그 여기 직원 고정숙 씨 보이죠? 이분 실적이 5건이죠? 아, 내가 데이터 착오가 있었다. 5건이 아니라 9건이었어. 그럼 제가 이거 9건으로 바꾸면 엔터 꽝 하니까 어때요? 아, 네. 실적이 8건 이상인 인원수는 제가 한명더 플러스했기 때문에 어때요? 9명으로 늘어납니다. 아,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네, 그래서 count if는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어디 한번 더. 자, 이번에는 여러분 가볍게 요 밑에다 연습. 성별이 여직원. 여직원이 몇 명일까? 우리 영업사원 중에 여성의 인원수. 여성이 몇 명이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조건은 성별에서 여자 직원. 그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는 count if. 그 다음은요. range 범위는요? 쿠야 D5부터 잡아야겠는데요? 맞습니다. D5에서 D에 22. 그 다음은요, 조건 써야죠. 쉼표 찍고, 조건은요, 예, 여직원. 여기다, 이렇게 쓰면 곤란해요. 따옴표 열고, 여직원, 여성. 이렇게 쓰면 여러분, 여성이란 글자는 여기 없어요. 여기 데이터와 일치가 돼야죠. 여. 이렇게. 여기는 같다, 그런 거안 써요? 네. 이렇게 쓰면은 기본, 이퀄 기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D5에서 D22 번지에서 이 범위 안에서 여라는 글자와 똑같은 애들의 개수가 몇 개인지 얘는 세워주게 됩니다. 9명이에요. 또 9개라고요? 이상한데?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조세영 씨 있습니다. 이 사람 남자 직원으로 바꿔보죠. 남 엔터광 어때요? 아, 8명으로 바뀌네. 이해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운트 이프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숫자 이상, 이하, 미만, 초과 다 개수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떤 문자와 똑같은 애들의 개수를 셀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카운트 이프도 잘 못하는 애가 있죠. 바로 뭡니까? 아, 나는 이렇게 그냥 간단한 조건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어떤 보고서를 내야 하느냐면 성별이 일단 남녀 직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뭐 만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요. 시트 2에다 할까요? 예. 네. 여기에다가 보고서를 낼 거예요. 어떻게요? 그 앞에서 영업사원들 각각이 이제 작성한 그 실적표가 있다면 이 소속에 대한 부서 있죠. 이거 컨트롤 C. 시트 2에 갖고 와서 컨트롤 V. 그리고 저기 중복 좀 제거를 해서요. 데이터에서 중복 제거. 아시죠, 이거? 예. 네, 중복 제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머리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다 데이터예요. 빼고 확인. 그럼 이제 영업 1, 2, 3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 위에 남직원, 여직원. 자, 이렇게 제가 구성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보고서를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영업 1, 2, 3팀, 1, 3, 2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1, 3, 2보다는 1, 2, 3이 더 눈에 띄겠죠? 좀, 예, 정렬을 합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서별로 영업 1, 2, 3팀이 있고, 성별 남자, 여자 직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볼게요. 요 칸은, 컨트롤 키하고 1 누르면은 테두리에, 여기 여러분 대각선 있어요. 확인? 이렇게요. 대각선이요? 네. 그래서, 삽입에서 여기 여러분 이런 거는 다 업무에서 그냥 다 유연하게 여러분 쓰면 돼요. 여기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이요? 네. 일단 꾸미면서 좀 마음에 좀 우선 진정 도형에서 요거 텍스트 상자 있죠? 텍스트 상자 눌러서 아무 데나 띵 하고 써요. 성별. 아. 성별. 오케이. 글씨 크기 좀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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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별은 한 여기쯤에 이렇게 배치해요. 그 다음 컨트롤 키, 요요 드래그, 요요 테두리 붙잡고 드래그해서 여기다 딱 갖다 놓고 뭐예요? 예, 부서. 예, 또는 소속.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 한셀 안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텍스트를 이셀 안에 쓰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효과를 주라는 거지요. 아, 네, 이렇게. 오케이? 예. 네. 이런 거 자유자재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갑시다. 자, 제가 이거 보고서 내려고 해요. 영업 1팀에 남자 직원이 도대체 몇 명이고, 영업 1팀에 여직원이 몇 명이고, 이거 요약해서 내야 돼요. 일일이 이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야, 너 영업 1팀 남자 직원 몇 명인지 빨리 개수를 세어봐. 그 다음에, 너는 또 영업 2팀 맡아. 이래서 인원수 계산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죠. 그쵸? 자, 우리 직접 계산해 보죠.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여쭤볼게요. 어떤
수식을 사용하면 이것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소속이 영업일팀인 인원수를 구하려면 카운트 if 쓰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영업일팀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업일팀 중에서도 남자 직원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몇 개입니까? 네, 소속이 영업일팀이면서 성별이 남자 직원의 인원수예요. 이렇게 조건이 두개 이상인 것의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 if s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 s는 조건들. 어떻게 쓰면 됩니까?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다 클릭하고는 count if s. 됐죠, 여러분? 자, 가로 열고. 그러면 얘는 조건이 조건,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아봐. 이 뜻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소속이 영업 1팀이어야 되죠? 따라서 C2-1으로 가서 소속의 범위 C5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눌러요. 요 범위. 이 범위는 영업 2팀도 이 범위 똑같죠? 영업 3팀도 이 범위 맞지요? 따라서 F4키 누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쉼표 찍고, 시트 2로 돌아와요. 자, 조건은 뭡니까? 영업 1팀. 맞아요? 클릭. 자, 그럼 여러분, 영업 1팀은 이런 모양은, 옆으로 끌어도 영업 1팀 그대로 영업 1팀의 여직원이어야 되죠. 그죠? 아래로 끌면 2팀, 3팀 움직여야 되죠. 혼합 참조 번지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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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DO. 아, 예.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이 조건에 맞는 인원수를 계산하고, 됐죠? 쉼표 찍고. 쉼표 또 찍어요? 예. 왜요? 두 번째 조건, criteria range 2. 두 번째 조건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나왔죠? 두 번째 조건은 C2-1의 성별이 되겠지요? C2-1의 성별, DO에서 Ctrl Shift 아래로 방향키. 역시 이 범위, 남자, 여자, 직원, 여기서 다 판가름해야 되죠? F4 움직이지 마. 쉼표 찍고. 자, 이 범위에서 조건은 뭐다? 시트 2. 시트 2의 뭐? 남자, 직원, 클릭.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옆으로 끌면 여직원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2, 4. 옆으로 끌면 F4. 그죠? 근데 아래로 끌면 계속 영업 1팀의 남직원, 영업 2팀의 남직원, 영업 3팀의 남직원. 따라서 이런 수식은 반드시 혼합참조 F4, F4 행을 고정해야 된다. 조건 두개 맞지요? 이거예요. 와, 식 길다.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뭐. 가로 닫고 뭐라면 돼요? 엔터 꽝. 아이고, 6명 나왔네. 그죠? 그리고 옆으로 끌고. 두명 나오죠. 따닥 더블 클릭하니까 모든 인원수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답 나와요, 여러분. 도합 18명이 나와요. 맞습니까? 예. 네, 이렇게 돼요. 다 됐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이 많은 인원수를 일일이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죠. 곧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됐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식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럴 경우는 무조건 많이 쓰이는 그 범위는 여러분이 수식에서 앞으로도 많이 쓸것 같아요. 그럼 범위 잡고 어떻게 해라? 이름 상자에서 얘를 소속이라고 헷갈리니까 소속이라고 이름을 쓰고 성별도 범위를 잡아서 성별,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고,
그 다음, 이 수식에서 요거 어떻게요? 자, 요거 한번더 쓸까요? 간단하게?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나는 영업 1팀을 어디 가서 찾겠다? 소속 범위에서 영업 1팀. 아이고, 잘못 찍었군요. 자, 다시 한번 소속 범위 안에서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조건, 영업 1팀. 그죠? 근데 영업 1팀 옆으로 끌어도 영업 1팀 요 D열이 따라오지 말아야 되죠.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2팀, 3팀. 따라서 F4 달라디오. F4 누르면 됩니다.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은요, 성별이죠. 성별에서 조건은요, 남. 이남 직원 옆으로 끌면 여직원 나오고 아래로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죠. 따라서 2달러사 됐죠. 식이 어때요? 한 번에 아주 간단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이 수식을 보다 이걸 보니까 어때요? 훨씬 정화된 느낌 들죠? 자, 여기서 옆으로 끕니다. 데이터 있는데도요? 괜찮아요. 옆으로 끌고, 요 상태에서 아래로 따닥 더블 클릭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예. 네, 이거 연습을 해주시면 여러분 요약 집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